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 말이 뉴스타트의 근간입니다. 자, 유전자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뜻에 반응하는지, 어떻게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대요? 아니, 저 다 얘기했는데. 아, 이게 문제예요. 이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안 되는 거야. 아, 응.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들에게 다 이런 걸 설명을 해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알았을 때 힘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이거는 여러분 복습할 겁니다. 자, 유전자가 있다. 이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무엇에 반응한다? 직접적으로. 예? 예,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에는 좋은 파도 있고 나쁜 파도 있다. 이 생체 전자파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뇌파의 지배를 받는다. 뇌파는 뇌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뇌에서, 뇌에 뭐가 들어가면? 예, 뜻이 들어가면. 자, 그래서, 좋은 뜻이 들어가면, 좋은 뇌파. 좋은 뇌파가 무슨 파? 아, 알파파. 나쁜 뜻이 들어가면, 뇌파가, 네, 베타파가 된다. 그래서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될 수도 있고, 베타파도 될 수 있고,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뉴 스타트의 근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 좋은 뜻, 나쁜 뜻, 그렇죠? 자, 그거를 여러분 잠깐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 예. 일란성 쌍둥이라는 말은 둘 다 유전자가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유전자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얘들이 지금 7살인데, 지난 1년 동안에 확 달라져 버렸어.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엄마가 감기 몸살을 지독하게 알아가지고 애들을 밥을 못 해줬어. 애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 한 열흘 동안. 그러고 나서 저쪽, 네, 여러분 오른편 애는 우울증이 걸려버렸어. 이쪽에는 멀쩡한데. 자, 우울증이 걸렸다는 말은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켜졌다가 꺼져버렸대. 1년 전에. 근데 저쪽에는 안 꺼졌어. 왜? 제가 왜 이 얘기부터 먼저 하고 저 얘기를 하겠어? 대답할 거리를 주고 묻는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자, 이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쪽, 우울증 안 걸린 애는 뭐예요? 좋은 뜻을 받아들였고, 저쪽에는 무슨 뜻을? 나쁜 뜻, 곧 부정적인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일지라도 무엇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뜻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선택이.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하고, 그건 과학자들이 이미 증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타임지에까지 보도된 사실이고, 그 다음에 뉴스타트에서 여러분이 배운 건 유전자는 뜻에 반한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어떤 뜻을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한 뜻이 내 뇌로 들어가면 내 뇌파를 좋은 뇌파, 알파파로 만들 수도 있고 내 뇌파를 나쁜 파동, 뇌파, 베타파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내 선택대로 내가 어떤 뜻을 선택했느냐, 어떤 마음을 먹게 됐느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됐냐, 이런 내면의 환경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물론 외부적 환경도 유전자 영향을 미치는 건 확실하지만 외부적 환경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내면의 환경이다. 내면의 환경은 내가 선택한 뜻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자, 이제 요게 뉴 스타트의 근간이요,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오늘 점심 시간부터 그룹 상담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뭐 당뇨로 오신 분도 한두 분 계시고, 우울증, 이 안면 근육이 자꾸 경련이 일어난다, 이런 문제를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이게 다 유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뉴스타트로 회복될 수 있다. 제가 이제 당뇨 강의도 할 거고 이제 우울증 강의도 할 거고 다 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암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건 우울증하고 상관이 없고 당뇨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뇨병도 역시나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암 환자의 유전자가 정상화된다면 당뇨 환자의 유전자는 훨씬 더 쉽게 정상화될 수 있죠. 그래서 다 내 병에 관한 강의라는 것으로 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우울증이 걸린 이 쌍둥이는 무슨 생각을 했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고 밥 해주기가 싫으니까 꾀병을 부리는구나. 크, 요거 나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어 없어? 특히 나쁜 시어머니들. 요 며느리, 요 년이 뭐예요? 왜 그렇게 크게 웃어? 개병을 부린다. 뭐 사람 잡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나 저쪽 애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아파서 그랬지,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뭐예요? 사랑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랑, 나는 사랑받고 있어.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해. 또 좀 더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제 이런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중요합니까? 아시겠죠? 금방 우리 상원이 엄마 얘기대로 그 상원이 누나가 악성 종양이다. 아, 그래요? 악성 종양이에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누나도 뭐예요? 악성 종양이든 뭐든. 여러분 중에 그 시인 부전증으로 오신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그 콩팥안에 그 미세한 그 혈관들의 변질이 와가지고 자꾸 단백뇨가 나오고 그래서 콩팥이 나빠지는 그게 상완이 병이었어요. 예, 네, 그게. 그런데 네. 그건 뭐 이제 그런 병들도 제가 강의를 할 텐데요. 그래서 아무리 악성종양이고 소위 우리 인간의 의학으로서는 불치병이라고 그럽니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뭐 이런 식으로 병에 대한 그 나쁜 그 인상을 주는 그런 명칭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영적 차원에서 즉 전지전능 차원, 초자연적, 초인간적 차원에서는 난치병, 뭐 불치병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은 그 차원을, 그렇죠. 그 차원을 초월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영적 차원, 초자연적 차원에서 놀 거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했어요. 오늘 그 유튜브로 뭐가 하나 왔는데 보니까 한국에서 일본 상품을 불매운동을 하자. 그러니까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뭐게? 놀고 있네.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 뭐 그 댓글이 쫙 오른데 다 놀고 있네요, 웃기고 있네. 사실 일본에서 보면 그게 맞아, 아시겠죠? 근데 근데 그거를 또 감정적으로 이 자식들이 말이야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우리만 속상해 계속 이래저래 여러분 참.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이야, 감정적으로. 그래서 참 그러면 이제 바로 이겁니다. 요게 미스터리란 말이에요. 요게 뭐가 미스터리냐? 왜 꼭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꼭 같은 밥을 먹고 꼭 같은 집에서 꼭 같은 생각을 하고 그렇죠? 꼭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꼭 같은 옷도 입고 그런데 뭐가 다를 수가 있어? 생각의 선택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야. 요게 미스터리다. 왜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얘는 무엇을 선택한 거요? 진실을 선택한 거요? 사실을 선택한 거요? 사실 보니까 엄마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같아? 왜? 밥을 안 해주니까. 사실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실을 보게 하는, 보는 사람이 있고, 사실만 보는 사람이 있다. 며느리가 진짜, 몸살이 나서, 누워서 있는데도 연연히 꾀병을 부린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왜 할까? 왜? 사실이니까!
요게 누워서 꼼짝도 안 해. 요게 문제예요. 그게 뭘까? 왜 꼭 같은 환경에 있는, 외부적 환경에 있는 두 아이가 다른, 하나이는 진실을 선택하고 하나이는 뭐예요? 거짓을 선택할까? 요거를, 요게 뭘까요? 그 요 이 선택이란 것이 참으로 참으로 미묘한 것입니다. 왜 인간마다의 선택이 같은 환경에서 같은 처지에서 선택을 다르게 할까? 그 유튜브 올린 친구가 하는 말이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모든 인간관계를 갑과 을의 관계로 본다. 아,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 일본이란 나라는 전쟁 칠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 네, 중국하고 전쟁 쳐서 청일 전쟁 이겼어 안 이겼어? 네, 조그만 섬나라가 막 대국 중국을 막 박살을 내버렸어. 조그만 나라 러시아를 막 대국 러시아를 어떻게 박살을 내. 참 저번 전쟁은 어느 전쟁밖에 없어. 2차 대전밖에 없어. 그러니까 미국 말고는 다 우리보다 뭐요?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갑이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딱 박혀 있어. 왜 그게 박혀 있게? 그렇게 교육을 뭐요? 받았고 또 그것이 뭐요? 사실이야 또.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까 말까? 그럼요. 인간은 다 같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항상 우리의 역사는 굴욕적 역사예요. 중국에도 굴욕, 몽고 원나라에도 굴욕, 그다음에 뭐예요? 다 굴욕적.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꾸 이런 기질이 있어. 그 우리의 그 과거가 달라서 그래. 그러나 그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뭐요? 똑같은 생각해. 그러니까 네, 사람은 알고 보면 다 똑같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깨달으시라 이 말이야. 이런 걸 깨달아야 우리가 초연해질 수 있어. 그렇지. 다 같은. 안 그러면 괜히 열받아가지고 유전자만 막 팍팍 꺼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참 이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을 좋은 뜻, 나쁜 뜻이 어디서 오느냐? 자, 이게 중요하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이제 나중에 강의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그룹 상담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가지신 가장 그 많은 질문이 뭐냐면 어찌하오리까입니다. 뭐가 어찌하오리까? 예. 지금 뉴스타트 끝나면 끝나면 항암 예약이 되어 있는데 어찌하오리까? 이게 제일 많은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트 강의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 질문 자체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실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강의는 강의고 내 문제는 문제로서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게 큰 힘이 되지가 뭐예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항암 치료의 실태. 그 항암 치료란 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항암 치료라는 게 뭐 하는 거냐 하는 거는 다 압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암세포 죽이는 게 항암 치료예요. 암세포 죽이는 거. 그러면 여러분 암세포를 죽이면 암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뭐가 해결이 돼야 암이 해결이 돼요? 원인을 알고 원인을 해결하면 암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안식일 교회를 나왔습니다. 떠났는데. 그 안식일 교회 아주 치명적인, 틀린 교리가 발견이 됐어. 그 교리가 뭐냐고 하면, 이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자기가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뭐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대. 그걸 다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를 할 것. 그 다음에 그 회개만 가지고도 안 되고, 철저히 자기의 성품의 한 점의 흠도 없어지면, 그제서야 구원이 최종 결정이 된다. 이런 교리예요. 저는 그런 게, 그런데 그런 교리를, 이제 문제가 있는 교리니까, 잘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배우지 못하고 안식일 교회에 입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어. 알게 됐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그러니까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하면 그런 교리는 인간이 하늘나라를 가려면 천국을 가려면 천국 갈 수 있을 만큼 모든 조건을 뭐예요? 구비한다면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교리. 그거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맞는 얘기야. 맞아요, 맞아요. 서울대학 가려면 뭐예요? 모든 실력을 어떻게 갖춰야 서울대학이 붙여준다. 그건 이 세상에서 통하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세요? 성경의 원리는 그거하고는 180도로 달라요. 우리가 이러한 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병도 걸리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삽니까? 이렇게 사는 이유는 그 악의 세력에 우리가 뭐예요?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불쌍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불쌍해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값을 지불했으니까 너희들은 내 자녀가 이제 되었다. 이게요. 그러니 이거는 무슨 원칙입니까? 사랑의 원칙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가 지금 이러한 이 사망의 지배를,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너희들 대신해서 희생시켰으니까 너희는 이미 내 아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 달라 이거야.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와 그 하나님의 원리가 완전히 달라. 그게 진짜 사랑이야. 서울대학 들어오려면 적어도 수능 몇 점 이상이 돼야 돼. 뭐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요즘 일반 교회에서도 제가 보니까 이런 세상의 그런 세상의 원리와 이 하나님의 원리를 확실하게 대조해서 가르치지를 뭐예요? 아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돼 있는,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벌써 그 문제를 제가 들고 나와서,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 무리를 왕창 일으켰죠. 왕창 일으켰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교인들이, 이상구 박사 말이 맞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생겨났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상구 박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를 들어보려고 그러지도 않고, 또 그거를 합리적으로 반박하지도 않고, 그저 말 못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뭐예요? 다 막아버려. 그러니까 그냥 죽이자는 거야. 이게 항암치료하고 비슷한 원리야. 그냥 죽이면 뭐예요? 돼. 그 죽여서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또 잠잠해져.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 이상구를 잘 죽여라.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잠잠해질 거다. 그러면 또 10년 후나 15년 후에 또 다른 이상구가 재발할 거다. 맞아요, 맞아요. 반드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죽여도 어떻게 원인, 이 문제 자체의 원인, 그 내용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재발하게. 그래서 그거는 영적인 차원에서도 재발하고 있고, 또 이 암도 우리의 몸 차원에서도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재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치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죽이는 치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뉴 스타트는 원인을 해결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항암 치료, 죽이는 치료로는 안 된다는 것을 현대 의학계에도 인정했습니다. 죽이는 치료 가지고는 끝이 없다. 안 된다. 그러면 그래 가지고 항암제를 개발해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항암제를 개발해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2, 3년 전이야. 왜 노벨상을 줬냐? 왜 노벨상을 줬냐? 하면,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죽이는 것만으로는 뭐예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구나.
근데 이 죽이는 치료의 큰 문제점이 뭐예요? 암세포만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암세포만 죽인다 하더라도 죽이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암세포를 죽이면서 동시에 암세포를 죽이는 내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까지도 다 뭐예요?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것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노벨상 그 심사위원들의 생각은 이 항암치료라는 것 자체가 죽이면서 해결하자는 이 해결 방법 자체가 이거는 틀렸으니까 이 항암제 개발 그 분야에는 노벨상을 줄 수가 뭐예요? 없다. 그런데 항암제 개발에 노벨상이 갔어요. 왜 갔을까? 네. 이게 이제, 이 암 연구가들이 드디어 뭐예요? 죽이기만 해가지고는 해결이 없다는 걸 발견했구나. 그 면역, 그래서 이 면역, 이 항암제는 죽이는 항암제가 아닙니다. 암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죽이는 항암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슨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예. 자, 우리가 일반 항암제라는 것은 암세포도 죽이면서 면역세포도 죽여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영 아니니까, 우리 의학계에서도 고민이 많았어. 야, 이거 면역세포들을 파괴하지 않고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도 그거는 역시나 뭐예요? 죽여서 해결하자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별 관심이 없었어. 그래도 뭐 죽여서는 해결이 뭐예요? 안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까스로 만들어낸 것이 소위 표적항암제입니다. 표적항암제. 표적항암제라는 건 뭐냐면 암세포만 죽일 수 있는 항암제. 야, 훌륭하죠. 많이 발전했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죽여서 해결하자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뭐 표적항암제 뭐 결국은 암세포를 죽여서 치료를 하자는 이 얘기는 별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무슨 항암제가 나오냐? 이 항암제는 새로 개발된 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못 죽여. 못 죽이고, 그 면역항암제를 주사를 주면, 이 면역항암제가 몸속에 들어가서, T세포가 암세포를 뭐요? 죽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약이야. 그래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뭐요? 우와! 이제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치료가 아니고 뭐예요? 면역력을, 면역세포들이 암 환자에게서는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는 암세포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예,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가서 죽여요. 그러니까 면역치료는 항상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뭐요?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면역, 그래서 면역치료 자체가 바로 암의 자연치유의 기본 원리야. 그렇죠? 그런데 그 면역치료가 되지가 뭐요? 않으니까 암 환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무엇을 연구를 했냐면, 그 본래 암의 자연치유, 그 암의 자연치유의 기본 원리는 면역 치료입니다. 그렇죠?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가서 죽이는 거야. 근데 암의 근본적 원인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암 환자가 된 그 근본적 원인은. 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가서 죽여야 되는데. T세포가 암세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또 우연히 몸 안에서 암세포하고 T세포하고 이렇게 조우 만나게 되면, 희한한, 이게, 건강한 사람 몸에서 만나면 어떻게 돼? 너 암세포구나. 탁 죽여버려. 그런데 암 환자들의 몸속에서 암세포와 T세포가 우연히 만나게 되면 악수만 하고 헤어진다니까. 이게 웃기는 거야. 악수만 하고 헤어져. 여러분. 자, 왜 악수만 하고 헤어질까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암 환자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하고 T세포가 만나면 악수만 하고 헤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된 판이냐? 정상적으로는 박살을 내야 되는데, 당장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죽이고, 그냥, 악수하고, 형씨, 누구요? 그러면 암세포라 그래야지. 그러면 T세포 뭐라 그러냐면, 살기가 어떠소? 그러면 이제 암세포 뭐라 그랬어요? 어이, 살기가 괜찮습니다. 살만하지. 왜? 이 환자는 뭐요? 기가 막혀 죽겠는 거야,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미워 죽겠고, 예. 네. 막, 나쁜 뜻이 뭐예요? 꽉 지배를 하고 있고, 지금 막, 알파파가 아닌 뭐예요? 베타파로 막, 완전히 유전자들이 막, 변질될 수밖에 없는 뭐예요? 그런 나쁜 내면적, 외부적 환경 속에서 막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정상적인 상태로 살아가기가 뭐예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드디어 암세포로 변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암세포들은 암세포로 변하고 나니까 그런 상황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T세포 입장에서는 뭐예요? T세포 입장에는 무슨, 어떤 입장이요?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 좋도록 살아가고 있어? 암세포 좋도록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나쁜 공기 속에서 맨날 술이나 마시고, 술은 술이 들어가면 T세포가 자꾸 죽거든요. 그러니까 T세포 쪽에서 볼 때는 이 주인장이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어? 암세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야. 자기는 완전히 뭐요? 완전히 자꾸 고생만 시켜. 그러니까 주인장께서 암세포를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이 T세포는 주인장한테 참 충성스럽거든. 그러니까 우리 주인님이 사랑하는 암세포니까 내가 죽이면 안 되지. 뭐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자꾸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이 자꾸 죽고 싶다는 부정적인 뜻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예? 보세요. 뜻에 따라서 암세포나 면역세포들이 태도가 달라진다고. 태도가 달라. 왜 태도가 달라져요?
정상세포나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무엇에 반응하기 때문에?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암에 걸리는데 남편이 뭐예요? 바람을 피고 있어. 그러면 그냥 치료 안 하고 그대로 놔둬도 뭐예요? 3, 4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달 만에 죽을 수 있다. 왜? 빨리 죽어야지. 죽어가지고 내 귀신이 돼가지고 복수해야지. 네? 네. 그런 뜻을 나쁜 그건 누가 주는 뜻일까? 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뜻은 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을 선택하느냐. 요게 문제다. 아시겠죠? 응.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암 환자의 몸 속에서 암세포와 T세포가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본래 정상적인 T세포와 암세포는 그냥 악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 몸 안에서는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면 T세포는 항상 이 안보 담당입니다. 안보 담당. 그래서 좀 수상한 세포를 만나면 일단 뭐부터 하냐면 주민등록증부터 검사를 해요. 그래서 암세포구나라고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뭐예요? 죽여요. 그런데 이 암 환자의 몸 안에서는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 해서 암 환자인 것이 나타나면 툭 악수를 해버리는 거야. 안 죽이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효과를 어떻게 하면 그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났을 때 죽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제가 답 다 드렸어. 얘들이 왜 악수를 하냐 이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악수하는 그 과정을 뭐예요? 다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 이 T세포하고 암세포가 서로 악수하는 손이 있어. 그 둘이서 툭.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제? 그 악수를 하면 안 죽여.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악수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요게 면역 치료제입니다. 아시겠죠? 악수 못하게. 그래서 면역 치료제를 탁 주사하면 암세포 악수하는 손이 있죠? 거기다가 T세포의 손과 잡으면 안 되니까 그 T세포의 손과 비슷한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주사를 해주면 이 암세포가 그거하고 그게 T세포 손으로 악수를 해버려. 그리고 T세포 손, 악수하는 손에다가는 암세포 손 비슷한 걸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집어넣어주면 T세포는 그래가지고 둘 다, 암세포나 T세포나 둘 다 엉뚱한 거하고 뭐요? 악수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만났을 때는 악수를 뭐요? 할 수 없으면 죽인다고. 요게, 그러니까 참, 현대의학이 그 정도까지 발달했어. 이건 이제 요런 거를 분자 생물학이라고.
아주 그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발달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그런 거 만드는 게 얼마나 비싸고 그래요. 그 많은 그 실험 연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게 드디어 개발이 된 거예요. 알겠죠? 개발돼. 그래서 탁 주니까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암말기 해가지고 이제 그 소위 악성 흑색종인가 그런 병에 걸려. 그 주사 맞고 확 나빠졌다고. T세포가 뭐예요? 이제 뭐 악수 안 하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이야, 이제는 암은 정복할 수가 있겠구나.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와, 이거는 드디어 의사들이 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구나? 면역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구나. 암세포를 죽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면역세포에다가 초점을 맞췄구나. 그래서 이 면역항암제는 암세포 안 죽여요. 그 약 자체가 암세포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자, 그래서 노벨상 받았어요. 노벨상 받고 몇 년이 지났는데 별로야. 비싸기만 막 들었다 비싸고 뭐 잘 낫지도 않고. 왜 그렇게?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 대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이 면역항암제도 결국은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뭘 인간의 기술로 뭘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집어넣어주면, 암세포 쪽이나 T세포 쪽에서, 이거 암세포 손 같아요. 덥석 악수하고. 그렇게 해서 속이는 거지. 문제는 이겁니다. 왜 암 환자의 몸 안에서는 T세포가 암세포하고 악수를 하려 그럴까? 그 원인을 해결해줘야지. 왜 그래요? T세포로서는 우리 주인의 무엇을 보니까? 뜻을 보니까, 주인의 뜻을 보니까, 암세포 쪽을 선호하는 뜻인 것 같아. 그렇죠? 음식, 뭐, 식생활도 그렇고, 모든 선택이 다 무슨 선택이야? 나쁜 선택을 하고 있어. 그러면, T세포 쪽에서는 우리 주인님은 암세포를 많이 만들고 싶은 분이다라는 뜻을 T세포의 유전자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뜻이.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 그래가 주인의 뜻은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근데 계속 뭐요? 면역항암제 주사만 주면, 뭐, 계속 안 바뀌어서, T세포는 계속 악수하는 손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꿔야 돼? 뜻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활 습관, 그렇죠? 를 바꾸면, 결국은 T세포가 본래대로 돌아가서 암세포하고 악수 안 하게 되고, 죽이는 암세포, 죽이는 T세포가 될 수, 뭐요? 있다, 이거지. 네. 그래서 뉴 스타트 밖에는, 뭐요? 없어. 왜? 유전자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유전자는 뜻에 반영한다니까. 결국, 뜻은 영으로부터 와.
누구의 영을 선택해야 돼? 예, 사랑의 영.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암 걸려서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암을 낫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다 멋지잖아요. 그렇죠. 예. 뉴 스타트는 정말 멋지다고. 예. 이거는 최고의 의학이에요. 아시겠죠? 최고의. 예. 뉴스타트는 현대 의학의 발전을 무시하지는 뭐요? 않아요. 현대 의학은 그래서 현대 의학이 이제 자꾸 가다 보면 현대 의학도 누구를 만날까? 예, 창조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은 한 발짝 더 앞서가시는 분들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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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항암 치료 분야에서는 이게 죽이는 치료로는 결국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 가지고는 항암 치료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봤는데 이런 분이 혹한 있어요. 그렇죠? 왜? 항암 치료 잘 받고 뭐예요? 완전히 난 사람 있어 없어? 있어. 항암 치료 때문에 난 것 같이 보이는 사람 있어요. 그런 환자들 있어.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항암 치료 받으면 낫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항암 치료로 인하여 치유된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항암 치료 때문에 치유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치유됐을까? 결국은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면역력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치유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분을 한번 봤어요. 제가 서울서 서울 시내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 건강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오전 강의가 거의 끝나갈 참에 한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60대 초반 신사 한 분이 쫙 들어왔어요. 아주 그 트레이닝복을 입고 혈색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랬더니 등산하고 온대요. 그래서 아니 강의가 다 끝나가는데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암에 걸렸었기 때문에 한번 와봤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암에 언제 걸리셨습니까? 그랬더니 4년 전에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대요. 그런데 6개월밖에 못 산다는 분이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혈색이 좋고 막 지금 산에 갔다 온다고. 그럼 그 사람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나은 거예요. 나은 걸 보니까 아니 나신 것 같은데 다 낫죠. 그래서 어떻게 다 낫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최고 의사 선생님 만났대. 그 삼성병원의 누구누구 박사님이 자기 주치인데 그 박사님이 기똥차게 치료를 해줘서 제가 다 낫대요.
제가 믿게 안 믿게? 안 믿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물어보십시오. 암에 걸렸을 때, 어떤 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암 걸리고 마음이 확 변했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랬더니, 박사님, 저는 사업 수완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딱 머리가 그렇게 빨리빨리 돌아간대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꼭 성공한대. 그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그 4년 전에 그때는 사업을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시작해가지고 눈, 코 뜰 새 없고 잠도 못 자고 막 술도 너무 자주 먹어야 되고 막 형편없이 막 과로하면서 막 그렇게 살다가 제가 암에 걸렸는데 암에 턱 걸리고 보니 야 내가 이제 먹고 살 만큼 충분히 저축도 돼 있고 한데 내가 뭐 이렇게 또 돈을 벌려고 하면서 이렇게 내가 암까지 걸리게 됐냐.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이게 돈에 미쳤더래.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야, 내가 가진 돈만 해도 뭐예요? 충분한데 왜 이렇게 내가 욕심을 내다가 이렇게 암에 걸리게 됐냐. 그러면서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이제 이걸로서 나는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앞으로는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 내면의 환경이 뭐예요? 변했어.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다 뭐예요? 다 넘겨줘 그랬대요.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장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채식 건강식을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누구 같아요? 뉴스타트 갔다 온 사람 같아. 자기도 그렇게 해 가지고 낫다면서 그렇게 해 보라고 그래서. 그래서 좋은 얘기 같아서 그거 실천 그래가지고 치료받고 다 낫대. 그게 항암 치료 때문에 낫겠습니까? 그렇죠. 네, 생각의 내면의 환경의 변화와 생활 습관의 뭐예요? 변화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뉴스타트 뉴자도 모르면서 뉴스타트를 자기도 모르게 해가지고 면역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암이 완치된 것이지 운이 좋아서 삼성병원의 누구누구 박사 치료 때문에 낫다고 생각을 뭐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이 항암 치료로는 암의 치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그 항암치료라는 것 자체가 암세포를 죽이면서 면역세포들도 덩달아 같이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없다.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면역력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 면역력을 자꾸 파괴하면서 나을 수는 뭐예요? 없다는 것을 현대의학 측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암 치유율이라는 통계가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치유율이라면 100명의 이런 꽃 같은 환자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했을 때 몇 명이 치유가 되는가? 치유율이 무슨 25%다 이런 통계는 암 통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 항암 치료로는 치유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치유율이라는 말은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치유율 대신에 무슨 통계를 사용하느냐? 생존율이라는 생존율. 영어로 survival. survival rate라고 합니다. 생존율. 생존율. 이 생존율에는 이 치유율에는 기간이 없죠. 있다. 생존율은 기간이 있습니다. 1년 생존율은 몇 프로고, 3년 생존율은 몇 프로고, 5년이 지나도 살아있을 확률을 생존율이라고. 그러니까 암은 있지만, 몸속에. 암은 치유되지 않지만, 생존 기간을 몇 년을 늘려줄 수 있는가가 병원의 통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환자들은 이 생존율을 자꾸 무슨 율로 오해를 해요.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그러면 환자들은 치유될 확률이 몇 프로냐라고 물으면 의사들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냐 그거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 측에서도 암에는 치유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에서 앞으로 1년 동안 생존해 있을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고 3년, 5년 이거를 얘기해 준다고 확실하게 환자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3년쯤은 살 수 있는 확률이 35%다. 그러면 환자들은 뭐라고 생각해? 아, 100명 중에 뭐요? 3명 내지 4명은 치유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도 완전히 치유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연기암일 경우입니다. 연기암. 자, 암이 초기면 1기. 그래서 2기, 3기, 4기 가면 말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1기 이전에 암이 있어요. 1기 이전에 암. 1기 이전에 암은 어떤 암이냐면, 이게 악성암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외부로 암세포들이 나가지 않는 상태. 그거를 연기라고 해요. 그래서 연기암을 최근에 와서는 이 상피내암, 이런 암은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이나 그런 암에서 주로 발견되는 건데, 이 연기암은 어떤 상태냐면 암세포들이 암세포들이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있는데 면역력이 그래도 아직도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암세포들이 이렇게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막을 형성해가지고 자기들을 딱 감싸고 활동을 안 하고 딱 숨어 있는 겁니다. 예, 네, 그게 연기암이에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암세포들이 막을 뚫고 나가지를 뭐요? 않는 상태. 여기 연기암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게 이제 어떻게 되면 여기 있던 암세포들이 뚫고 나갈까요? 당연히. 어떤 경우에? 면역력이 약해질 경우야.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돌아댕겨도 T
T세포들이 우리하고 악수하고 안 죽이는 상황이 됐구나. 그러면 나가요. 또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암세포가 막 2기가 되고 3기가 되고 4기가 돼서 온몸에 돌아댕기다가도 다시 0기 비슷한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상태를 암의 동면 상태라 그럽니다. 왜 동면 상태가 될 수 있을까? 더 이상 또 암세포들이 온 몸을 안 돌아다니는 상태가 돼. 마치 연기 상태처럼. 그렇게 되는 상태는 왜 그렇게 될까? 어떤 경우에? 면역력이 강해지면, 예.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암세포와 면역력 사이에는 미묘한 뭐예요? 균형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암세포가 아무리 까불어 사투래도 면역력이 이 바닥에 있을 때는 암세포들이 팍 까불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서서히 올라오면 이게 점점 덜 까불고 균형이 딱 잡히면 조용해져. 요게 암의 동면 상태. 그러면 요렇게 돌아가는 거죠. 암의 동면 상태만 돼도 찍어보면, CT 스캔하고 이런 거 찍어보면 사기야. 그런데 암들은 행동을 뭐요? 안 해. 탁, 자숙하고 있어. 그게 암 동면 상태. 그 상태는 여러분의 면역력이 회복됐기 때문에 동면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면 상태만 돼도 여러분의 생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면 상태로 어떤 사람은 5년도 갈 수 있고 10년도 갈 수 있고 최장 뭐 20년, 25년도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 동면 상태를 지나서 어떻게 암세포를 다 이제 면역력이 조금 더 강해지면 동면 상태에 있는 암세포를 죽여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연기암 상황에서 요즘 이 연기 상태에서 발견되는 암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료보험 그 건강검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기암이 딱 이제 생긴 것이 발견이 되면 이 연기암은 치료가 아주 간단해요. 샥 그 부분만 뭐예요? 샥 도려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완치됐어. 암 없어. 그렇게 되면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환자는 뭐예요? 룰루랄라. 연기암. 얼마나 운 좋아. 그렇죠? 암세포가 1기만 해도 암이 퍼지거든요. 전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연기 전이가 되기 전에 떼냈으니까. 그럼 이제 친구들이 예 너는 억세게 재수도 좋은 년이다. 그러면 이 환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니? 그러면서 그러면 한턱 뭐요? 싸라. 그러면 어디로 갈까? 삼겹살 집으로 가자. 그래서. 또 소주 한 잔 걸치고 삼겹살 먹. 이렇게 되면 원인이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암 땜했다. 연기암 걸려서 떼내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일평생 암 걸릴 리가 뭐예요? 없다. 그거는 엉뚱한 생각이지. 왜? 내 몸에 연기암일지라도 그 암이 생겼다 이 말이야.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 이 말이야. 내 내면의 환경이나 외부적 환경이나
식생활이나 이런 면에서. 그렇죠? 그거를 해결해야지. 그걸 해결 안 하고 룰루랄라. 나는 이제 암 안 걸릴 거야. 그다음 뭐예요? 한 6개월, 1년 지나고 보면 허리가 아파. 찍어보니까 뭐예요? 어휴, 여기 암이 퍼져있어. 척추뼈. 어디서 왔냐? 유방에 연기암 떼냈는데 거기서 다시 생겼어. 이렇게 참 이게 한심한 얘기예요. 원인을 좀 생각하자. 원인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적항암제라는 것도 왜 표적항암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화끈했습니다. 이제 암세포만 죽이는구나.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금방 내성이 생겨버려요. 예. 네. 빠르면 3개월, 4개월, 5개월 만에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안 들어. 예. 네. 그러니까 표적항암제를 병원에서 처음 시작할 때 표적항암제 안 씁니다. 왜? 뭐 조금 쓰면 뭐예요? 내성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계속 쓰던 일반 항암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반 항암제 가지고 이제 정 안 된다 싶으면 표적 항암제를 써요. 그러면 이제 일반 항암제로서는 정말 막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막 암도 많이 퍼졌고 그때 표적 항암제가 탁 들어가면 싹 줄어져요, 암이. 우와! 예. 그러나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면 소식 없어. 네. 그러는 찰나에 면역항암제가 등장했어. 그러나 역시 면역항암제도 근본적인 뭐요? 원인. 즉, 면역항암제가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니 뭐요? 그것도 아니야. 그저 뭐요? 악수 못하게 했을 뿐이야. 그거는 일종의 장난에 불과해.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이 해결되죠. 면역력이 왜 T세포하고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도 죽이지 않고 악수를 하고 싶은 그런 유전자가 변질된 T세포가 됐을까? 그것은 뭐예요? 나의 뜻이었다. 나의 삶 그 자체.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그림이 확실해지죠. 그렇죠? 그러므로 결국 여러분들이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치유의 길은 뉴스타트밖에는 없다. 아시겠죠?